이제 또 하나는 색깔부터 잡은 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의 색깔로 가는 느낌의 동선이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거든. 근데 색깔을 얘기할 때 그냥 서서 얘기하잖아요. 핸들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아쉬운 거야. 그래서 핸들링을 만져주면서 얘기하는 게 좋거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판 부분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정말 화려하게 빨간 레이스가 심지어는 가운데 부분은 핑크색이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딱 이렇게 몸판 부분 가장자리가 믹스앤매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여성의 결정판이라는 색상을 딱 몸판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색상 만질 때부터 핸들링이 들어가면 훨씬 좋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만질 때도 지금은 조금 아쉬워. 핸들링은 자신 있게 가는 게 좋거든. 근데 보면 지금 손가락은 레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안 좋아. 보여주긴 할 텐데 밑변에 있는 하면 레이스를 쫙 보시면 여기 부분이 되게 옥죄이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여기 명치 끝이 예전에는 와이어가 있거나 여기가 뭔가 두툼한 원단을 쓰면 여기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속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근데 심지어는 여기가 그냥 레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탄성이 좋은 라이트라 레이스로 하면 부분을 싹 눌러줘서 쫀쫀함은 살려있지만 내가 받은 느낌은 치받치지 않는 굉장히 얇은 느낌이라는 거죠. 옆면도 마찬가지. 자신있게. 옆면도 딱 보시면 사실은 이 군살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티셔츠를 입던 니트를 입던 뭔가 매끄러운 옷을 입었을 때 몸매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좀 씩씩하게 핸들링을 딱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 그리고 나서 저는 속옷 다양한 거 많이 입어보고 볼륨 생각했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갑갑하더라고. 이 얘기는 또 서서 해. 이거는 별로 안 좋아. 제품 핸들링을 하면서 그렇지. 여기서 얘기하고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게 좋거든. 상품 팩트랑 이야기랑 핸들링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 그러면 이제 상품으로 풀샷을 아니 상품으로 바스티를 그러니까 갔다가 빠져가지고 풀샷으로 갔다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서서 하니까 상품이랑 따로 내는 공간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리고 이중 패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때 가서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 고객님 사실은 편한 거 좋아요. 근데 우린 볼륨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패널이 하나 아니라 두 개로 어떻게 옆쪽에 있는 영혼까지 다 쓸어 담아. 심지어 아래쪽에 있는 영혼도 쓸어 담아. 그냥 가슴을 볼록하게 라인을 딱 만들어주는 이중 패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클로징이 지금 두 개 같아. 티셔츠 뭐 했을 때 뭐 잘 어울리는 거 뭐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뭐 놀러 나가도 어머 여자 관리 받았나 봐. 그리고 또 하나는 꽃피는 계절 그리고 뭐 하루 종일 기분 좋고 꽃피는 계절에 뭐 여러분도 행복한 날 이건 나는 두 개 같은 느낌이야. 이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 거지. 고객님 봄날의 꽃 기운을 꽃의 기운을 이제 내 가슴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꽃향기가 나는 봄날을 라이트라 레이스 속옷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도 과도 되고 아니면 티셔츠로 정리해도 된다는 거지. 고객님 사실은 저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가장 멋쟁이 여자님 티셔츠에 청바지가 진짜 끝내주는 여자 그런 모습을 연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이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해도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지금은 두 개 같은 느낌이야. 이제 와서 봐봐. 네.